해외여행 가실 때 대부분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동 시간이 길어 출발 전부터 지치곤 합니다. 가까운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싶어도 노선이 부족해 대안으로 김해와 대구공항을 이용하는데요. 김해공항은 국제 전기 노선이 40개로 연간 이용객이 920만 명에 달합니다. 대구공항은 최근 몇 년 새 저가 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하면서 국제선이 13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무안공항의 국제 전기 노선은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두 개에 불과했는데요. 최근 KTX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면서 노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엔 중단됐던 중국 상하이 노선이 재개되고 일본 기타 큐슈 부전기 노선이 전기 노선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세부와 대만을 비롯해 일본 도토리와 카고시마 그리고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등 주 2회에서 3회 운항하는 부전기 국제 노선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직항편과 후쿠오카와 나고야를 거쳐 괌으로 가는 노선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이용객이 늘 경우 전기 노선 전환과 함께 노선 확대도 기대되는데요. 이젠 해외여행 갈 때 가까운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